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여기를 때리면서 이렇게 부른 부분들은 예 이쪽을 울려주는 방법이었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연구개를 들고 구강을 울려주라는 방법이었죠. 그래서 저음 부분에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보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상악동을 쓰시고 고음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연기처럼 멀리 멀에서는 연구개를 들어주시고 리 이런 부분에서는 또 코를 상악동을 올려주라는 방법이었죠. 공명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느낌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작아지고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계속 들어보겠습니다. 신이여 아까서 서 유지하는 방법, 소리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. 제가 교재를 읽어볼게요. 마누엘 가르시아라는 대가가 훌륭한 가수는 노래하는 동안 그 앞에, 그 입 앞에 촛불을 갖다 대어도 불꽃이 흔들리지 않는다. 요하네스 알로이스 믹쉬라는 대가는 훌륭한 가수는 골무 하나밖에 안 되는 양의 숨으로도 있는 대로 입을 벌린 사람보다 더 오래 버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숨을 내뱉지 않는 게 바로 소리를 오래 유지하는 관건입니다. 첫 번째로는 입을 벌리면 안 되겠죠. 아, 입을 너무 많이 벌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숨을 흉식 호흡을 하면 하하 빠지니까 안 되죠. 그래서 횡격막을 내리고 우리가 숨을 유지해야 됩니다. 횡격막을 내리고 성대를 붙여서 숨을 조금씩 실처럼 뽑아줘야 돼요. 횡격막을 내리고 성대는 뒤까지 다 붙여서 우리가 숨을 천천히 내빼는 거죠. 여기서 공명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더 오랫동안 소리를 유지하기가 편하네요. 우리가 아 이렇게 호흡이 나가는 소리 아 이런 소리보다는 아 소리가 더 크고 울리지만 오히려 소리를 유지하기가 편해요. 왜냐면 우리가 숨을 조금씩 빼고 있기 때문이죠. 오히려 더 크고 강한 소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. 한번 예제를 볼게요. 하, 하, 꺼집니다. 하, 오히려 큰 소리가 촛불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. 호흡이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죠. 숨이 전부 공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. 그렇다면 숨이 나가지 않지만 우리가 숨이 아 하고 나간다면 오히려 목소리가 작고 공명되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숨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를 내밀고 성대를 더 붙여서 머리를 더 올려주고 아, 에, 에, 어, 어 스타카토 연습 그리고 배를 내밀어주는 연습
이 필요해요. 그리고 입을 좁게 하고 지랄해시키세요. 여러분들이 이게 수준급에 올라가게 되면 입을 좁게 하지 않으셔도 숨을 내뱉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. 여러분들 모두 숨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체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언제나